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살짝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에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예상보다는 세금과 관련해서 강한 규제는 없었고 내용도 전년과 비교해선 적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됐고요.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도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강남권 서초 송파 부동산들 개별 이슈로 인해서 인기와 가격 모두 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강남권 투자처 그리고 영등포의 투자처 가득 준비해놨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뒤늦은 장마로 비가 정말 많이 왔죠. 고고는 그래도 이분이 오셔서 고고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1부는 위브라인의 우아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셨거나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02-2077-6356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님의 시장 이슈로 고고의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이사님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3부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집값 어느 수준인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잠재력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지난 시간 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부동산의 가격은 세계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그 흐름 속에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 한국의 집값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실질 주택 가격 지수 상승률을 보면은 2018년도 이 한국 그 중간값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의 주택 가격을 리딩하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장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그때부터 이제 하락기를 걷다가 2012년도에 이제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승 추세 상승 트렌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승할 때 뭐 등락은 있으나 계단식으로 그 계단식의 상승을 보이면서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을 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도 그리고 14년도쯤에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상승 기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물가를 대비한 실질 주택 가격 지수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소득을 대비한 가격, 즉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지수인 PIR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연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비율이고요. 이 숫자가 나타나는 거는 그 숫자만큼 저금을 했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1위를 기록하면서 20.67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은 홍콩, 베이징, 샹하이가 차지라고 하고 있는데 뭐 1위는 이제 50년에 육박하는 곳으로 그리고 다 40이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듯 서울의 PIR 21위인데 서울은 굉장히 선진화된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런 경제 규모원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PRR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거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인데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거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 이 39개의 도시, 그러니까 즉 PIR이 높은 39개 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의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프라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프라,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는지를 또 비교를 해보면 이 기반시설에는 뭐 통신, 뭐 에너지, 그리고 뭐 교통, 그리고 도로, 교량, 그리고 지하철이 포함된 그런 철도도 있겠고 이제 공항시설도 있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런 도시국가들 제외하고 좀 규모가 작은 나라들 제외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나라들 중에서는 일본과 함께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생활 물가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생활 물가는 이제 서울이 이제 4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1, 2, 3위의 도시를 살펴보면 홍콩이 1위였고요. 도쿄가 2위, 그리고 싱가포르이 3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서울이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쥬리히, 그러니까 스위스의 쥬리히도 있고 뭐 중국의 샹하이도 있겠고 뭐 베이징, 뉴욕 이렇게 스첸 순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물가도 비싼 수준인데요. 물가 안에는 집값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비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가늠하면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에서 이제 출처된 자료인데요. 다른 그런 조사한 것들도 이제 물가를 조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영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요 부분에서 나온 그런 물가를 또 보면 세계의 133개의 주요 도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160개의 그런 품목의 물가를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2018년도 이제 생활비 보고서인데 이 조사에서는 이 싱가포르, 프랑스, 파리, 홍콩이 가장 물가가 높게 나왔고 이 서울은 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뉴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뭐 일본의 도쿄 같은 경우에는 13위,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는 16위, 그리고 영국의 런던은 22위 정도로 이 이제 시드니나 도쿄보다는 우리나라 물가가 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요. 이 조선일보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식료품, 정말로 이 딱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식료품들 20개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쌀이나 야채 같은 그런 20가지 식료품을 사는데 각 도시별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봤더니 4개의 도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과 런던, 뉴욕, 그리고 도쿄 이렇게 네 개 도시를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은 17만 원, 그리고 런던과 뉴욕은 12만 원대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서울의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면은 이 식료품 이제 20개 중에서 12개가 이제 최고가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식료품이 많이 비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이 더욱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뭐 기사들을 보면은 영국의 뭐 옥스퍼드에서 뭐 그런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왔더니 정말 비싸다는 걸 느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삼겹살 반근, 300g이죠. 만 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예전에 이제 영국에 있었을 때는 한 3,000원에서 4,500원이면 살 수 있었다. 이런 기사들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미국 LA에서 사는 뭐 2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장을 봤더니 그 미국에서는 밥 먹을 때만큼은 가난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식사할 때 유독 가난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체감 물가가 비싸다라는 것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도시별 식료품과 비교입니다. 뭐 쌀, 달걀, 사과, 우유, 감자, 닭가슴살 진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식료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달걀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서울이 뭐 3,000원에 좀 육박하는 것으로 근데 뉴욕이 1,000원대면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쿄, 런던 뭐 2,000만 원 초반대로 보여지고 그리고 뭐 사과 같은 경우도 뭐 8,000원에 육박을 하는데 뉴욕은 6,000원, 도쿄도 6,000원, 런던은 5,000원 이런 수준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20개의 품목을 평균을 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뉴욕을 1로 잡았을 때
뉴욕을 1로 잡았을 때 런던하고 그리고 도쿄 그리고 서울은 어떤가를 보면요. 런던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요. 도쿄는 1.05이고 서울은 1.38입니다. 그만큼 이 식료품을 비교했을 때 서울이 이제 비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집값을 얘기할 때도 소득 수준 대비한 체감의 지수를 봅니다. 근데 물가도 마찬가지로 이 소득을 대비한 실제로 느껴지는 피부로 다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 1인당 이 소득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반영을 시켜놓고 보면 달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달걀 10개가 서울이 이제 6,000원대인데 뉴욕은 1,000원대로, 네, 그리고 도쿄는 3,000원대로, 그리고 이 사과도 서울이 16,000원대인데 뉴욕은 6,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체감 물가는 정말 상당히 비싼 것으로 나아지는데요. 이러한 것을 또 그래프로 한번 보면은 뉴욕을 똑같이 1로 봤을 때입니다. 뉴욕을 똑같이 1로 봤을 때 런던 같은 경우에 이제 체감 물가 같은 경우에는 1.43인 것으로 그리고 도쿄는 1.6 정도 수준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서울은 뉴욕 대비해서 2.7입니다. 그만큼 이 체감 물가는 정말 비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PIR, 집값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PIR이 서울이 20.7 수준이었고 그리고 뉴욕이 11.5 수준이었습니다. 즉 1.8배로 이 뉴욕이 비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가는 서울이 비싸면서 집값은 뉴욕이 더 비싼 것으로서 사실 이 화폐 가치가 뉴욕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좀 저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집값이 그런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좀 잘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의 이 잠재력은 더욱더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의 가격 정말 비싸다 뭐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이 물가 그리고 소득 수준 그리고 체감의 이런 물가 수준을 다 이제 고려해서 그리고 또 이 서울의 인프라 수준도 다 고려해서 살펴본다면 서울은 여전히 그 잠재력, 가격 상승의 잠재력이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서울과 물가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가져봤습니다. 투자 공부도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사님과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약 40초,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10층 건물내 5층이고요. 분리형 방 1개, 거실,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4,600만 원에 실투자금 약 2,90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6,500만 원 활용하면 실투자금 1억 원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딱 한 곳만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그만큼 엄선된 투자처 가지고 오십니다. 이사님, 초초 역세권입니다. 도보 40초에 위치한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이 도보 40초로 투자처로서 또 실거주로서 가치가 이미 입증이 된 것 같아요. 네, 입증은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사실 뭐 삼전역이면은 9호선 황금 노선인데요. 이 황금 노선에서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빨리 가면은 30초에도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삼전역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역하고는 한정거장 차이입니다.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이제는 눈앞에 이제 바로 코앞에 이제 닥쳤는데요. 종합운동장 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 60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좀 살펴본다면은 한정거장 차이로서 굉장히 국제교류 복합지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삼성역까지는 두 정거장 차이면 갈 수 있겠고 또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중심지인 봉은사역까지는 바로 이제 두 정거장이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 로서 굉장히 투자처로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본 매물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이제 국제교류복합지구 보성지가 이쪽에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잠실동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사실 이 잠실동의 대장주 아파트들 뭐 1단지, 2단지, 3단지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잠재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잠실 트리지움 바로 뒤쪽에 있는 세멸시장 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잠실 세내 상권의 거대한 상권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 복합지구 때문에 이제 수요도 많아지겠지만 지금 현재도 수요가 아주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일단 이 강남의 업무 중심축인 그 이제 비즈니스 밀집 지역이죠. 테헤란로랑 같은 그런 라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거, 또 앞으로도 이제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123층의 롯데타워도 인근에 있으면서 국제그룹 복합지구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105층의 그 초대형 빌딩들도 가까이 위치를 해 있게 되는데요. 사실 123층, 105층의 서울의 랜드마크 빌딩이 바로 지금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로 옆인 종합운동장과 삼성역 일대에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지에 너무나 인접한 점, 그리고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40초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라는 거 투자 포인트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정말 코앞에 닥쳤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국토교통부가 이제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내 착공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업지고요. 지금 굴도심의하고 이제 건축 허가만 앞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좀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이제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사진 조감도에 보시다시피 이제 105층을 필두로 해서 이 초대형 업무 빌딩이 생기면서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호재들이 이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만 평 정도의 그 큰 지역을 국제적인 그런 교류의 장으로 육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유동 인구가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105층의 초대형 업무 빌딩의 앞쪽으로 서울광장 2.5배의 그런 지하화 들어가면서 그 지상 부분으로 좀 펼쳐질 예정이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 영동대로 630m의 그 긴 도로에 6층의 지하 공간이 생깁니다. 규모로 본다면은 잠실 야구장이 30개가 들어갈 규모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의 메카로 거듭납니다. GTX, A노선, C노선, 뭐 KTX 그리고 도심공항 터미널 각종 버스들 환승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 메카로 거듭이 나는데 지금 본 매물이 이러한 교통 메카에서 단 두 정거장 차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국제그룹복합지구 워낙에 초대형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생산 유발 효과만 봐도 3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임금 유발 효과만 봐도 5,200억 원이 되겠고요. 또 고용 창출 효과 한 4만 5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이 거대한 사업체가 시작을 하면 첫 삽이 뜨는 순간부터 일자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만 봐도 12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초대형인지, 그리고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본 매물 바로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매물이 이제 잠실에 위치했는데요. 잠실동은 또 자체적으로 이러한 관광 특구로 지금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 공원부터 해서 롯데월드, 뭐 제2 롯데타워, 그리고 석촌호수까지 해서 이 부분이 또 외국인들이 몰려드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이제 수요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건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사님, 직접 거주하기는 어떨까요? 네, 거주하기는 뭐 역세권이기도 하고 뭐 인프라 면에 있어서는 뭐 새마을시장도 있고 뭐 아파트의 상가들도 있고 백화점, 뭐 롯데타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입지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건물로 보자면은 지금 준공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조감도를 보시다시피 코너 땅에 위치를 해 있고요. 뭐 10m 도로 그리고 8m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52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전세대 이제 분리형 원룸으로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에 특화된 그런 풀옵션 형태입니다. 뭐 특징은 워낙에 이제 초역세권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초대형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 초대형 호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님 가격은요?
네, 가격은 매매 가격이 2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4,6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국제그룹복합지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잠실동의 다세주택 2,900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져오신 거 모두 만나봤고요. 오하미 이사가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